중동부의 최고 기온이 37.6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고 전력 급증으로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6%대 상승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 속에 주식 거래 대금이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일에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종합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주말에도 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